네, 이제 이 보드를, 위 보드를 잘라볼 텐데요. 잘라보는 도구는 이런 드레멜 같은 걸 통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여기와 여기 같은 부분,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시고 잘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잘라볼까요? 이 기판이 매직으로 그려진 대로 잘라진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이제 드러메를 사용해서 그라인더로 잘랐을 경우에 여기 보이시면 좀 지저분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포를 통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러메 사포로 교체가 되었고요. 자, 이걸로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여기 보이시는 부분들이 쇼트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껄끄끄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는지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커팅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네, 커팅이 완료된 위고요. 보시면 이렇게 커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보이시면 이쪽 여기 SD카드 메모리가 있고 거기서 조금 위쪽에 보시면 여기 U10이라는 IC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칩을 옮겨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칩을 어디로 옮기냐면 잘려진 보드에서 CPU 왼쪽에 보시면 여기 U5라고 있는데 이 부분의 IC와 이제 교체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위가 이제 부팅이 되고요. 이제 그 교체 작업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U10이라는 IC에 납을 가득 묻혀 주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핀셋으로 조금씩 밀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거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U5를 제거를 할 텐데, U5 보시면 옆에 콘덴서들이 몇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콘덴서들 같은 경우에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콘덴서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U5의 IC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를 제거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주변에 있는 콘덴서가 전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U5 IC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U5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U10입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는데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U10은 이제 IC를 다시 작업을 하실 때 작업하시기 전에 보시면 여기서 내려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을 커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면 안 되고요.
그렇지. 칼 같은 경우로 이제 커팅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 조금 더 깊게 커팅을 해준 상태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본체에서 떼준 이 U10 IC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땜을 고정시켜 주었고요. 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상단 부분, 이 부분은 이제 3.3V랑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여기 세 개가 묶여져 있는데 이세 개의 다리 묶여진 이 부분은 그라운드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IC에서 만들어진 신호 이 부분이 보드 뒷면에 직접 납땜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납땜이 되었나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상단 부분,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 요 부분이 이제 3.3V가 연결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하단에 이 다리가 세개 묶여진 부분은 그라운드와, 네,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따로 이렇게 점프를 해줄 이 부분이 그라운드와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연결 안 되었죠. 그라운드와 만약에 접촉이 되어서 쇼트가 나 있다면 다시 한번 이제 유텐 칩을 뽑으셔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유텐 칩을 교체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이 부분이 와이어를 통해서 보이시면 이제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낸드 플래시가 있는 라인에서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제 그라운드가 좀 넓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하단에 가운데 부분 자, 이 부분에 납땜이 될 텐데요.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요. 여기 보이시면 이두 번째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U10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약 7cm 정도의 아주 얇은 와이어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U10 위쪽에 보드를 통과하는 비아웃이 있습니다. 이 비아웃 쪽에 이 얇은 케이블을 넣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U10의 이 부분, 오른쪽 부분을 연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와이어가 연결이 되었고요.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된 모습이 보여지고요. 뒷부분을 보시면 컨덴서 아래쪽을 지나 그리고 상단 부분. 자, 이 부분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좀 작긴 한데, 이 부분에 먼저 납을 올려주시고요. 살짝 납이 묻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점프 시켜줄 와이어를 준비해 주시고, 이 와이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가 연결이 되었고요. 네,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서는 좀 옵션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제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 줄 텐데, 혹시나 이제 휴대용 위에서 블루투스, 즉 이제 위모컨이라든지 위용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제 블루투스 모듈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게임큐브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위 게임이라든지 게임큐브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이제 정말로 옵션적으로 나는 정말 위모컨을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와이파이 모듈 이제 연결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좀 가려져 있는데 이 하단 부분에 스티커 하단 부분에 여기 포인트가 있고요. 원래라면 이제 이 접촉 부분 이 부분에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납땜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스티커로 가려져 있는 이 부분에 실을 떼주시고요. 여기 부분과 그리고 처음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GPU 쪽에서 보시면 여기 제일 안쪽에 아주 가느다란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블루투스 데이터 라인입니다. 그렇게 이두 부분을 연결해 줄 예정이고요. 먼저 블루투스 모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을 보시면 그냥 보시면 뭐 연결된 포인트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이안 보이는 부분에서 C를 떼주시면 이게 실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간단하게 실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일단 위에 살짝 붙여둘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접점 포인트가 있고요. 이 포인트 중에서 우선 그라운드와 그리고 3.3V 가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3.4V와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블루투스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 이 부분은 그라운드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부분과 그리고 왼쪽에서 봤을 때는 네 번째 이 부분 양 가운데 있는 이두 부분이 위 본체의 데이터 라인에 연결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새롭게 위모트 컨트롤러를 인식하기 위한 싱크 버튼이고요. 이 싱크 버튼에 3.3V가 연결이 되면 싱크 버튼을 눌렀던 것과 동일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제일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은 3.3V, 자, 맨 끝에 이 부분은 그라운드, 그리고 가운데 이두 부분은 데이터 라인,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싱크 버튼을 연결해 주시면 블루투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할 때 이제 가장 힘든 난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보시면 이 아주 얇은 데이터 라인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엄청 얇은데요. 이 손가락과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얇죠?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보시자면 여기서부터 이 간단한 이 라인에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블루투스 모듈의 가운데 두 부분, 이두 부분이 이 라인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점프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데이터 라인에서 바깥쪽 상단 부분이랄까요? 바깥쪽 부분인데 이 바깥쪽 부분이 블루투스 모듈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이 부분에 연결이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라인에서 하단 부분은 여기 왼쪽에서 네 번째 이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제 이 데이터 라인 같은 경우에 숄더 이제 납땜할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판에 약간 흠집을 내서 이제 납땜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두 개가 같은 라인이 이제 너무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납땜할 포인트를 양옆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상당히 납땜이 힘듭니다. 옆에 그라운드도 있기 때문에 쇼트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를 두어서 이렇게 보시면 한쪽과 한쪽을 거리를 두어서 이제 납땜할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면 좀더 납땜하기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데이터 라인을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연결되는 와이어는 길지 않은 얇은 와이어를 준비해 주시고요. 케이블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가 연결되었고요. 이제 두 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납땜으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이제 보시면 약간 떨어지게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납땜을 하시는 게 이와 같이 조금이나마 이제 연결하시기 편하실 거고요. 이 포인트가 작기 때문에 연결하실 때도 연결 완료된 후에도 이제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잘 고정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 준 모습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여기 3.3V와 이제 연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3.3V를 땡겼고요. 보시면 여기 제일 왼쪽 부분 연결되어 있고 이쪽 두 부분은 쇼트를 시켜 주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그라운드가 있고 그라운드 부분은 여기 이 부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시켜준 상태고, 각자 데이터 라인, 윗 부분을 흘러가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추후에 이제 이 부분에 싱크 쪽 버튼은 3.3V를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각각 필요한 전압을 만들어서 직접 위로 부팅을 시켜서 정상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에는 이제 3.3V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는 1V를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1.15V가 들어갈 텐데요. 각각 필요한 전압들을 만들어서 이제 넣어 주시게 되면 위가 부팅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